오늘 입고 온 것도 윤이 직접 디자인하고? 네, 저희 브랜드 옷이죠. 경남에는 저렇게 화려하게 그 의상을 평상시에 입고 다녀? 아니, 얼굴이 화려하게 생겼네. 어떤 옷을 입어도 다 화려해질 것 같은데? 얼굴 봐, 너무 화려하게 생겨. 눈 봐봐, 완전. 뭘 이렇게 감동을 하시나?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싶어가지고 패션 디자이너로서 딱 보면은 딱 이렇게 얼굴이 되게 화려한데요? 입었으면 좋겠다는 게 딱 보이나 보다. 네, 전이는 아까 블랙 입어도 되게 화려해 보일 것 같은데. 블랙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옷들도 입어? 아니요, 저희 제 옷장에 저런 게 없죠. 근데 이런 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도. 이런 옷 입어도 그것도 의상으로 일탈해 볼 생각은 없니? 그래, 의상으로 일탈하자. 맞아. 나 사실 윤이야, 너 저번에 나한테 그 밝은색 후드티 줬잖아. 그래, 후드티. 나도 맨날 검은색이야. 근데 윤이가 한번 입어보라 해가지고 저번 여행에 그 밝은 주황색 톤의 후드티를 내가 선물 받았거든. 그렇지. 근데 한번 그렇게 입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안 그랬는데 손이 가더라고. 저 일탈 중 하나가 사실은 머리 색깔도 원래 약간 파란색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빠진 거예요. 아, 예전에 보면 진한 밤색이었어. 맞아요. 진한 갈색. 네, 항상 왜냐면은 제가 해야 되는 성격이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좀 약간 그렇게 좀 정장에 무리 없는 뭐 그런 스타일이어야 됐으니까. 그냥 스탠다드하고 단정한 거 좋아하셨구나. 네네,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예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ARS로 이제 전화 받아서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막 빨강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6년 동안 빨간색을 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파란색은? 파란색 다 그것도 안 되지. 빨강이랑 파랑이랑 똑같아. 의상도 저렇게 화려한 거 못 입지. 그렇죠. 그리고 귀걸이도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시선을 빼서도 안 되고 뭐 약간 그런 규제가 항상. 그래서 아나운서 룩이 있잖아. 아나운서 메이크업이 있고 뭐 헤어 있고. 오늘 서울에 계신 분들 하늘 사진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시내 버스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방향을 트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란입니다. 옷이 일탈, 내 생각을 바꿀 때도 있어. 맞아. 얌전하게 입으면 요조숙녀같이 변하고 막 좀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래요. 남자는 그렇지, 여자도 괜히 행동이 바뀌어. 그럼. 경남에도 옷으로 한번 일탈을 한번 해봐. 제일 중요해, 그게 일탈이 시작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래.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바뀌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제가 현방식을 고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네, 언니 저랑 친해져요. 맞아요. 경란이가 불청 와서 그 일탈이라는 단어를 아까 던지는 바람에 일탈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일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옷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지금 그 얘기야.